16일 개막된 제6회 베이징국제영화제가 테마 포럼을 가지고 국제협력 제작과 경험 공유, 영화 파생 상품 시장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영화제 기간에 중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나라와 지역의 200여 개 업체가 전시, 상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날 300여 명의 국내외 영화인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빛을 발했고 280개의 언론사가 취재 대전을 펼쳤습니다. 레드카펫 의식에 이어 2천여 명의 해내외 영화업체와 영화인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A global film community. We need to exchange that. We need to come here. You need to come there. 농구 선수 스테픈 마버리도 이날 영화 배우의 신분으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그와 한국 배우 제시카와 함께 출연한 베이징의 뉴요커가 연말에 상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feel good about it. Beijing is my home and China is a place that I fell in love with and to be abl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express myself through this movie It's going to give a lot of people a lot of understanding about me and about what really happened. 영화 레옹으로 중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자신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영화 탈원과 어둠의 이야기를 중국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Oh, it's a huge honor, of course, to get to show my film here and also to get to share it with Chinese audiences. We've gotten to see films like Zhang Yimou's films, of course, in the U.S. So it would be wonderful to get to work with Chinese filmmakers or actors. 겨울왕국 주제가를 리메이크하여 유명해진 미국 소녀 가수 렉시 워커가 개막식에서 중국의 수신 가수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축복을 보냈습니다. 제6회 베이징국제영화제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테마 포럼을 열고 국제협력 제작, 경험 공유, 영화 파생 상품 시장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영화제 기간에 중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나라와 지역의 200여 개 업체가 전시, 상담, 거래를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베이징 국제영화제 영화 시장에는 세계 2,600여 개 영화업체와 2만여 명의 영화인이 참가했으며 총 계약액은 411억 6,400만 위안으로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로 부상했습니다.